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은 골라줘야 될 건데. 그냥 하지 말까? 시간 관계? 난 보통 죽사. 주문 한번 해보실래요? 주문할 줄 모르는데. 안 해봤어요. 그것도 해야 돼. 그거 안 해봤어요. 그죠? 그거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배우면 좋죠. 보통 평소에 매장에 어르신들이 그냥 단독으로 오셔서 키오스크 쓰는 그 비율이 많이 있으신가요? 비율은 단독으로 오시면은 한 10에서 네. 20% 정도. 아, 매우 소수네요, 네. 아직. 네, 일단 처음에는 못 하시고 네. 보통 오셔서 이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같이 주문을 도와드리고 아... 나면 그다음에 오셨을 때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한두 번 네. 그 직원분들 이렇게 네네. 키오스크 도와주시면 도와드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 보시는 게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부진이 모범생님께서 메뉴 주문하기 누르셨습니다. 첫 번째. 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지금 이제 매장에서 드시고 가실 건지 이제 포장으로 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안 돼.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순조롭게 넘어가셨습니다. 와, 여기가 조금 뭐가 누를 게 많네요. 버거를 누를 건지 뭐 음료를 누를 건지 디저트를 고를 건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미디움 세트를 선택하느냐 이제 라지 사이즈로 이제 큰 사이즈를 선택하느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 어떤 방법은 골라줘야 될 건데. 아, 이 망설이는 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럴 때 뒤에 줄 서 있는 손님이 있으면 더 긴장하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터치도 이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누르는 것도 이게 바로 떼지 말고 1초 정도라도 이렇게 살짝 뗐다가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살짝 누르시거나 네. 또는 너무 꾹 누르셔서 네. 인지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네요. 터치를 좀 어려워하시는 거. 네, 너무 세게 누르시거나 메뉴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약간. 그리고 아까 미디움하고 라지 세트 선택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뒤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점장님 너무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아, 라지 세트와 미디움 선택에서 네. 시작이 어디서부터면? 저희 두 번째 주자는 우리 황춘식 모범생님이십니다. 여기 주문하긴 해. 매장. 아, 보통 여기서 조금 네. 이제 화면에 글이 많고 그쵸. 글이 많으니까 정보가 많아서 네. 네. 황춘식 모범생님 빅맥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선택하셨어요. 제대로 선택하셨네요. 여기서 세트를 선택하시면 이제 아까 그 점장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네. 오, 네, 그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네. 저 과연 황춘식 모범생님은 세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네, 다음 단계 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사이드 메뉴까지 오셨습니다. 네, 사이드 메뉴.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 있네요.
거기서 자꾸 이제 취소나 이전 단계를 누르셔서 자꾸 넘어오신 것 같아요. 아, 다시. 이게 선택이라는 거를 또 잘 네, 모르셨을 수도 있네요.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선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네, 음료도 선택 다 하셨어요. 음료도 선택하셨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밑에 쪽이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로 지금 장바구니까지 오셨습니다. 결제 이걸로 해야 돼요? 네. 여기다가. 주문 내역 결제하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아, 이 노란 네, 버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QR코드 스캔을 누르셨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함정에 빠지신 거거든요. 아, 결제하기가 문구가 좀 작은 건지 그걸 잘 못 보셨나 보네요. 아, 이거 여러모로 아쉽네요, 자. 카드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제하셔야죠. 아. 최춘단 모범생님께서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들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매장 선택하셨습니다. 네, 매장 선택 잘 하셨네요. 아, 근데 터치 아이고 그렇죠. 이게 터치도 그렇죠. 매장 터치 또 안 되셔서 네, 안 되셔서 지금 포장을 터치해 보시네요. 진짜 뭘까?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이렇게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화면에서 네. 일단 어르신들 조금 네. 약간 그게 네. 있으신 확인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 말까? 시간 관계? 그냥 하지 말까라는 말 나왔습니다. 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안 할까. 네. 복잡해, 복잡해. 우리는 아예 안 해봐서 복잡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떤 메뉴를 좀 많이 찾으시나요, 어르신들은? 아, 일단 좀 매운 메뉴는 조금 잘 드시는 거, 안 드시는 것 같긴 네, 하고. 스파이시 버거라든지. 네네네. 소고기 제품이나 돼지고기 제품들은 뭐 잘 드세요. 네. 아, 네네. 보석학교의 막내시거든요. 네, 젊은 피 이춘순 모범생님. 아, 또 달라요. 새끼손가락으로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약간 느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 최초로 새끼손가락 터치. 망설임 없이. 선택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세트까지 상당히 네. 빠른 속도로 가시. 어머. 미디움도. 오유. 콜라까지 단숨에 거침없이 가셨습니다. 장바구니까지 잘 담으셨어요. 이건 거의 최초 아닙니까? 한 방에. 하다할 때가 헷갈리더라. 정말 이거. 결제하기까지 갔습니다. 뒤로 다시 하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건가 봐.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하라나 봐. 확인. 처음으로 가시다니요. 결제 완료해서 처음으로 가시다니요. 아, 다 되셨는데 카드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아. 우리 성춘자 모범생님 나오셨습니다. 취소는 그거 다 취소되잖아. 아, 그 나 못 얻었어. 못 얻었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안 가르쳐드린 상태에서 아, 네. 그쵸?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네. 요거 눌리면 인형 먹고 싶은 걸 걸리라. 우리 이거 해나신가? 아무거나도 부침대 까지라 커피, 치킨 이거. 커피를 가셨는데. 아, 커피를 가시나요? 아까 햄버거 많이 드셨거든요. 나 못 들고 싶다. 못해 못해 취소해 볼까?
아, 끝이 났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점장님? 일단 아쉽게도 주문을 한 분도 하시지 못하셨죠. 아, 이거는 점장님 키오스크 아직 사실 낯설잖아요. 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세트 구성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아, 내려가서 같이 한번 네. 잘 해보면 네, 네 할 수 있게끔 자, 네. 저희 한번 이렇게 하이 하시고 자, 한번 가시죠.